가정교사야? 아, 록산이라면 자네가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그 친남매처럼 지내고 나갔으니까 그 요즘에 자주 못 봤다고 했잖아. 무슨 일이지? 어, 무슨 일일까? 대체 무슨 일이지? 어, 안녕하십니까, 마드모아세요. 록산 아가씨께서 선생님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. 나를요? 급히 의논할 일이 있으시다고. 단 둘이서요? 단 둘이? 내일 이사가 끝나는 아침 7시 장소는 수녀원 앞들. 괜찮으신지? 그럼 그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간호! 시간호! 굽었네. 굽었군. 설마 이 코는 굽지 않았겠지? 록산이. 록산? 단 둘이. 어? 허? 아니 뭐야. 이 기운. 이 분위기. 자네 혹시 설마 그... 좋아하는구만. 사랑을 싫어하는가? 사랑을 해. 왜 뭐 나는 뭐 그런 거 하면 안 되나? 아니 그럼 자네 왜 여태까지 한 번도 말을 안 한 거야? 그래. 그 이런 흉한 코를 들 어찌 그런 마음을 품겠네. 내가 어찌 감히 희망이라는 놈을 꿈꾸겠냐고. 아니 무슨 소리야. 자네답지 않게. 그래. 난 코도 원치 않네. 나의 추함으로 아름다운 그녀가 웃음거리가 되는 건. 이봐, 록사는 누구보다 자네를 잘 알고 있는 아가씨야. 그렇지. 이렇게 급히 만나자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자네와 같은 생각을 사랑 고백. 아니야. 사랑 고백이라니. 빨리 우리 빵집으로 가서 축제를 벌이자. 아, 맞을래? 어, 맞을래? 이쪽이다 해. 오랜만에 날 이렇게 왜 단 둘이 만나자고 하는 걸까? 아, 빨리 와! 축하하기엔 이 밤이 너무 짧다고! 기적 같아 시간이 잘 안 나는 건 야무지고 똘똘해도 항상 속상할 땐 나를 찾고 났었는데 네. 나의 영혼을 봐준 사람 사랑이라 불러볼까 이 마음을 사랑을 해도 될까 감히 내가 나 그댈 품고봐도 괜찮을까 록산 내 사랑. 실은 나 고백할 게 있어요. 고백이요? 네, 너무 갑작스럽지만 꼭 말해야만 할 것 같아서. 갑작스러워도 할 말은 해야죠, 록산. 저는 무슨 말이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예. 알겠어요.
찾아온 것 같아요. 그 사람은, 그 특별한 사람은 바로 크리스티앙도 네벨리트 남작이에요. 아, 저런 얼굴이 나한테 있다면 참 많은 것들이 달라졌겠지. 이 감정을 우아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, 저렇게 아름다운 대리인이 내 영혼을 전해줄 수만 있다면, 아름다운 말로 내 마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. 나한테 달콤한 말재주가 있으면 좋겠다. 그렇다면 도와주겠어. 뭐를요? 얼굴 빼고 다. 예? 자네는 잘생기만 못하게. 자, 어떻게 했을까? 그래, 꿀 같은 말투와 얼굴로. 그렇지. 넘치는 센스와 얼굴로. 그래, 내 성과 팬으로 얼굴로. 그렇지. 함께라면 완벽한 연인과 지적인 대화로 미소로. 그래, 정중한 매너로 미소로. 정성 가득 담아 웃으면 사르르 녹아내릴 거야. 정신이 쏙 빠질 거야. 미쳐버릴 걸. 그녀가 함께라면 완벽한 연인. 속에 맺힌 말들이 너무나 많은데 내 안에서 끝없이 외치는데 아무 쓸모없는 입술아 차라리 나를 떠 슬픈 꿈들 물거품이 되고 그녀의 집 앞을 초라하게 서성이네. 그눈을 바라보면 갑자기 세상이 멈춰버리는 걸 어떻게. 이 마음을 솔직하게 아직 늦지 않았어. 다시 한번 해보자고. 예? 여기 딱 크게. 예. 이제 록산을 불러봐. 예. 부드럽게. 록산? 부르지 마세요. 록산! 부드럽게, 부드럽게. 정신 나갔어요? 내가 어찌 제정신일 수 있어. 네? 자, 자, 어둠에 그대 가리워서 보이지 않아도. 어둠의 그 대가리 어서 보여줘. 대가리가 왜 나와? 내 영혼이 가리가리 찢겨. 내 영혼의 아가리 찢겼어. 그대 향한 내 마음은 뭐라고요? 철없는 연인과도 같소. 철없는 연인과 똑같아. 지금 사람을 갖고 노는 건가요?
내 불안한 영혼을 유람삼아 요동치는 이 사랑을 부디 이해해줘. 내 이 헤라클레스 같은 사랑은 그 자존심과 의심이라는 그 두 마리 뱀의 머리채를 막 잡고 비틀어. 나와! 나와 임마! 아니 저기 별똥별이, 아니 저기 별똥별이 암흑을 뚫고 빛날 자리를 찾아가듯 내 서툰 말들도 어둠을 더듬어 그대를 향해가고 있어. 갑자기 말이 선명해졌어요. 아, 내 말이 어둠에 적응을 했나 봐요. 참 변덕스러운 말이네요. 록산, 나 지금 당신에게 처음으로 말을 하는 기분이에요.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테니 들어줘요. 내 영혼의 고백. 그럼 내려갈게요. 아니요! 그냥 거기에서 들어줘요.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. 어둠 속에서 서로의 모습을 진정만 하는 것. 근데 당신 말엔 왜 이렇게 슬픔이 가득하죠? 나의 천사, 나의 꿈, 내 영혼의 순결 같은 그대여, 꿈인가요? 이 순간 그대 그 미소가 널 살게 해요. 그 목소리 무언가 새로워요. 내 마음이 뜨거운 강물처럼 감싸주네요. 숨이 막힌 내 모든 걸 꿰뚫어보는 듯한 당신의 말, 어쩐지 익숙한 건 기분 탓일까. 다정하고 따뜻한 느낌. 왜 몰랐던 걸까 이토록 진실한 그대 숨쉬는 공기마저 달라졌어. 자 그대로 완벽할 거야. 함께 있다면 모든 게 아름다워. 이제서야 깨어난 내 소중한 사람 날 보면 눈부시는 입술로 맺어진 열매 왜 난 누릴 수 없나. 배대뿐인 승리인가. 내게 허락된 것은 쓰기 쓴 장 공허한 축배. 사랑이란 짐승은 나를 조롱하고 비웃나. 잔인한 영광이로다 내 말을 품은 입술에 나의 그녀가
입 맞출 때 역시 혈기가 왕성한 게 가스콘 무대답구만. 나도 가스콘이 출신이라 아주 잘 알지. 아주 보기 좋아. 전쟁은 몸뚱아리 하나로 덤비는 곳이 아니야 이것들아. 새치 혀끝으로 덤비는 것도 아니죠. 지금은 전쟁 중이라고 언제 출전할지도 모르는데 제발 좀 그 체력을 좀 아끼게. 아니요, 체력을 좀 더 키워야 돼요. 어디 있든 삶은 전쟁터라. 내 펜 끝이 종이와 입을 맞추는 순간 단어가 태어나고 그 단어들이 모여 시가 되고 그 시는 내게 영혼의 노래를 불러줍니다. 그보다 값진 보상은 없습니다. 아주 무례하게 짝이 없구만. 시인들 몇 명 잡겠다고 장정 100명씩이나 푸는 건 안 무례합니까? 들긴 내가 뭘 풀어! 아이고! 백장님이 한 거 만나봐. 나 그냥 막 던진 건데. 내려! 백장님! 어젯밤에 전리품 드립니다. 빈손으로 가시면 예의야 안 맞으니까. 가스콘이 품이라고는 한 풀도 없는 이 망나리들! 아니, 백장님도 가스콘이 출신이라면서요. 어? 우리 가스콘들이 어떤지 설마 잊으셨습니까? 예! 기억 좀 나게 해주려나! 한식의 예! 자랑 딱 보면 알잖아. 일단 덤벼봐. 우리가 이긴다. 백번 쓰러져 천번 일어난 불멸의 꿈에 든든한 어깨 항상 대인배. 그리를 빼면 싸늘한 시체. 우리 가스콘이 땅의 가스콘 용맹한 사내들. 좌절이 뭐냐 그런 건 몰라. 자뻑이 심한 황야에 들게 빛바를 갈면 그런데 울릴 게 없어 말 말고 싶어.